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랑 신부가 무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때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스크린에는 신부의 불륜 영상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신부는 신랑에게 꽃을 던져보지만 이미 하객들은 그녀의 외도 현장을 지켜본 뒤였습니다. 해당 사연은 언론에 의해 기사화도 되었습니다. 보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신랑은 이후로 잠을 자지 못했으며 증거를 수집해 결혼식 날 복수를 했다고 말입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심각합니다. 오른쪽은 전 여자친구이며 왼쪽은 현재의 신부입니다. 남자는 전 여자친구와 임신까지 했으나 그녀에 관한 신부값 요구로 인해 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지우고 헤어지기로 했지만 전 여자친구는 내심 남성이 신부값을 지불하며 돌아와 주길 바랬기에 아이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떠나간 남성은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만 것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뒤늦게 찾아와 횡포를 부리지만 남성은 이미 그녀에게 마음이 떠난 뒤였습니다. 신부가 신랑의 꽃을 거부합니다. 계속되는 거부에 사회자가 분위기를 띄워보려 노력합니다. 꽃을 거부하는 이유는 원하는 신부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그에 대한 서운함으로 장난삼아 신랑의 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심 신부값을 더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잖아. 결국 신랑은 떠나갑니다. 장난을 넘어서 이미 이전부터 계속되는 물질적 요구에 그는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여성이 난입합니다. 신랑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과도한 신부값 요구로 떠나갔던 남성이 한 달 만에 다른 여성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여성은 회방을 놓아보지만 남성은 이미 그녀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또 다른 결혼식장입니다. 매달리는 쪽은 신랑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역시나 과도한 신부값이 문제였으며 남성은 결국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유는 실제로도 결혼식 당일 남자친구의 마음이 변한 사례 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그녀 또한 마지막까지 남성에게 매달려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몰려와 그녀의 헤어진 남자친구의 결혼식을 회방 놓습니다. 현수막에는 망쳐놓겠다라는 노골적인 협박성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남성 또한 신부값을 거부했고 다른 여성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결혼식이 끝난 뒤 고소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 또한 드레스를 입고 헤어진 남자친구의 결혼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요구했던 신부값은 50만이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비를 맞고 있는 여성은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무척 초조합니다. 촬영하는 이는 남편입니다. 걸핏하면 이혼하자는 아내의 발언에 남편이 진짜로 법원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내 겁을 먹고 남편이 사과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싸움을 합니다. 여성이 과도한 신부값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려버린 남성은 돈다발을 뿌리고 떠나버립니다. 여기 있어. 아멘. 没有啦. 이제 서디 미워라. 하? 미래. 이혼했던 아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재결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아내의 폭력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이혼을 했지만 이혼 후의 삶은 점차 나빠졌습니다. 이제서야 남편의 소중함을 느껴 재결합을 원하고 있던 것입니다. 以前是很困难的，嗯，儿童学呢就是从我们这样的困难的时候，我们到现在，嗯，应该说是啊，所以你都感激之情。要给他捏出血骨，也有一次。那是我跟你说，那是打我几个耳光，你要知道我为了一句话打的。不是，你是搞个问题啊？不讲了，自己的问题要来了。你的意思根本就往哪里来？你来这个。在你。 결국 부부의 재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你不给彩礼呀，你有礼了咋地的？我不是想证明这个，我不给彩礼，我有礼了，就是我觉得。 所有的情感嘛，都不应该跟利益挂钩，钱不应该是钱，需要用钱。那只是你的想法，男方和女方的想法永远不一样。就是男方就说的最到家的话，就是永远都想白捡一个媳妇。你现在的心里就这种心理。我不希望你要，不要开口告诉我。当你开口那一刻，我觉得非常廉价。你接受男方不给彩礼吗？不给彩礼也可以，给房子就可以。接受不了，因为这个。
就是一个仪式嘛，觉得这也是一种心意啊，给都给小福君啊，但是给了的话就会显得比较重视一点。我觉得还是要给的，就是要诚意嘛，这就是一种态度吧。我觉得不太行，尊重吧，算是对女方家的一个尊重，也是一个保障，那肯定是要有的。그럼에도오늘도질펀하게놀줄아는중국의비공개클럽댄스를보며소식마치도록하겠습니다좋아요와구독은사랑입니다